두 번째야. 보세요. 열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방석이 아니고요. 네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요. 편하게 앉아요. 편하게 앉으세요. 아우 다리야, 아우 다리야. 편하게 뻗어. 안 보이니까. 뻗으셔. 우리 어머니는 양띠. 양띠. 65세. 생일은 6월 28일이라고 하세요. 신은 잘 모르고. 신은 몰라도 되고요. 6월 28일이라고? 음력? 그럼 뭐 엄마 성은? 아까 음식아. 근데 몸이 그렇게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셔? 어?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러네요.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네. 좋고 어? 목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무슨 속을 그렇게 끓이고 사셨어 혼자서? 어? 속 끓이고 사는 것 같아요? 그거를 다 참아내고 감내하다 보니까 내 속이 다 썩어버린 거야. 응? 그걸 어떻게 견디고 사셨어? 자, 휴지 드릴게.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도 못해. 그거는 동기간에다가도 얘기를 못합니다. 응? 뭐? 책 한 권은 썼을 거야. 내가 살아온 거를 말하자고 한다 그래. 다 털어놓으셔요. 내가 살면서 더 속상한 일이 있겠어요? 이게 이거면 끝나겠지, 이거면 끝나겠지 하고 넘어온 게 65세가 됐어. 그쵸? 내가 젊었을 시절부터 내가 제대로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어?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고 온갖 구설이란 구설은 내가 다 끼고 살았어. 어? 진작에 오면 엄마도 젊었을 때 조금 이 세계를 알았으면 차라리 풀구나 다녔을 텐데 그것도 몰랐을 테고 그냥 여기가 괜찮다 그러면 가서 한번 보고 또 저기가 괜찮다 그러면 가서 한번 보고 이런 거 남의 소리 듣고 사는 것도 엄마도 엄마 고집이 세서 그랬어. 고집이 있어요? 그럼 내가 살면서 더 속상한 일 많겠어요? 지나온 것보다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. 그래서 지금 치료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? 네. 요것만 약을 다 먹지.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. 너무 이 안이 다 문드러져가지고. 그 속을 누가 알아? 울지 마요.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뼈가 다 망가졌어, 이제 그래서. 내과, 정형외과, 안과 치과 안 다니는 데가 없어. 병원은 병원 다 다니고. 그것만 나쁘나. 속에 내장이, 내장 속인데 온전하겠냐고. 응? 답답해서 한번 딸 여기 와봤어요. 뭐가 제일 답답하셔? 제가 그래?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뭔지. 그저 편안하게 맘 먹는 수밖에 없어. 자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동기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. 이제는 나만 생각하셔. 다른 점사 나오는 게 없어.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저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좀 시간을 내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좀 신경을 쓰고 자식한테도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? 다 비우래요. 차라리 산수 좋은 데 다니면서 공기 좋은 데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내가라.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 받아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. 응? 그 안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단축할 필요 뭐 있냐고 하시네. 이제는 치료 잘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게.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음 정말. 자식은 살아남은 사람은 나름대로 사셔. 다 그렇게 살더라고. 그러니 이제는 좀 엄마 자신을 행복하게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은 거야.
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이제. 조심할 것만 딱 집어주세요. 내가 뭘 조심할 거는 가끔 가다가 올해는 약간 좀 낙상수가 있어. 낙상수가 있어. 네. 나도 모르게 계단에서 미끄러진다거나. 얼마 전에 시장에 건물 지는데 옆에 지나가는데 그게 갑자기 확 무너지는 바람에 옆에서 나 다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그런 수가 좀 있으니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. 또 있어요. 그런 거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번 올 거야. 네.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멍 때리고 내 온전한 정신으로 다니질 않아. 뭐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셨어. 다 비우셔. 다 비우고 그냥 나만 행복하자. 아무한테도 마음 기대지 말고. 나만 행복하자. 그게 최선이야. 형제고 자식이고 다. 다 필요 없어요. 다 필요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한테 하는 거는 왜 그런 생각해? 왜 그런 약한 마음만 먹으라고 독한 말밖에 안 해줘? 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야. 좋은 데 가자. 좋은 거 먹자. 마음 편하게 가져라. 이런 말 듣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건데 너무나 냉정하게들 매몰차. 인정머리들이 없다고. 응? 그러니까 기대지 마시고. 8월달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?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. 엄마 7, 8월. 7, 8월. 음력으로 7, 8월. 7, 8월에 네. 뭔가 엄마한테 계단을 갔다가 툭 미끄러진다는 그림을 보여주시긴 하셔 지금. 어? 그러니까 계단 같은 거 볼 때 항상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또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또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엄하게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. 7, 8월에.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돼. 그리고 다른 거 뭐 있어요?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네, 없어요. 그게 최고야. 그것도 다른 거 뭐 궁금한 건 없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아무 호구도 적지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 엄마한테 늘 구설이 따라다니고 적지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내가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는다고.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늘 나한테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나를 곱깝게 생각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내가 그랬다 그러고 이런 늘 구설이 임설구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엄마가. 그래서 그걸로 인해 상처가 커. 그걸로 인해서 또 이 안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또 병이 되고.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누구에게 의지도 누구에게 내 하소연도 하지 마. 차라리 하소연할 거 있으면 차라리 여기 오세요. 여기 와서 나한테 길을 알았으니까 보살님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면서 차라리 내가 요즘 이렇습니다라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가시는 게 엄마한테는 약이에요. 조심하겠습니다. 그게 네. 최고야. 네. 더 이상 그게 없어. 점사?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? 내가 언제 또 어떻게 넘어갈까? 내가 또 어떻게 더 아파지진 않을까?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은 최대한 대로 내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네. 정말 좋은 것만 우리가 태교할 때 그러잖아.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응? 좋은 데 구경하고 그러잖아. 엄마는 지금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. 명약을 네. 내려주시는 거예요. 보살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. 제가 예.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제 또 뭐 다른 거 더 궁금한 거는 없고 예. 7, 8월 달 음력으로 예. 좀 조심하시고 네. 근데 여긴 전화번호는 안 주시나요? 하나 가져갈게요. 제가 소개말하고 싶을 때 전화하시고 네. 또 아무래도 이건 방송이 올게요.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. 또 뭐 깊은 말을 또 못하실 줄 알아요. 아이고 아유 제가 그렇습니다. 엄마도 이제 더 살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하잖아. 그런 거 있을 때 정말 간절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. 우리도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또 의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예. 전화하시고 네, 말씀 명심하겠습니다. 조심할 거 조심하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끝났어요.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. 오늘 다들 너무 간단하셔. 아, 그래요?